안녕하세요. 미카 심리 상자입니다. 일본의 원주민 아이누족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들보다 일본에 먼저 존재했던 원주민으로 일본인들과는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아이누족은 여성들의 경우 팔과 얼굴이나 입술 주변에 심리적 목적으로 문신을 하고, 남자들의 경우는 털을 깎지 않는 등 일본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일본 정부로부터 땅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풍습을 금지당하기도 하는 등 소수민족으로 적지 않은 억압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흔히 그렇듯 아이누족의 문화도 관광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곰동상이 세워진 아이누 마을에는 언제나 관광객을 위한 아이누들의 전통적인 노래와 춤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아이누의 전통 문화 중에 외국인들이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곰은 아이누족이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잡아먹었던 여러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그들 속으로 들어간 서양인 선교사는 그들이 숭배하는 곰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장면을 보고 도무지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을 금치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누족의 곰 페스티벌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우울한 의식이었습니다. 곰을 숭배하는 것과 모순으로 보이기조차 합니다. 이 영상의 아이누들의 곰 페스티벌에 대한 것은 아이누에 대한 오래전 영상 기록물과 아이누들 속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존 배첼러라는 유명한 영국인 선교사의 저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이누 남자들은 페스티벌에 내놓을 새끼곰 한두 마리를 손에 넣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위해 산속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곰 한 마리를 손에 넣으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와 신주단지 다루듯이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때로는 곰이 그 집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젖먹이인 경우 달리 먹일 만한 것이 마땅치 않으면 여자들이 자신의 젖을 물리기도 했고, 그럴 만한 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하듯이 밥을 입으로 씹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곰이 죽기라도 하면 슬프게 울었습니다. 존 선교사가 한 번은 아이누들에게 설교를 하던 중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누 여자들이 돌아가며 새끼 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누들은 새끼 곰을 자신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인도의 소 숭배를 떠올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을 안았을 때 곰의 발톱에 찔려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이누들은 집 밖에 나무로 튼튼한 우리를 지어 곰을 그 안에 넣어놓고 다시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곰의 운명은 2, 3년 후에 곰 페스티벌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곰 주인은 곰 페스티벌을 열어도 될 정도로 곰이 자랐다고 생각되면 날짜를 정해 마을과 이웃 마을에 초대장을 보냅니다. 내용은 대충 산속에 사는 신성한 존재를 멀리 보내려고 하니 신을 보내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오만테라고 불리는 의식인데, 아이누의 전통 신앙에서 곰은 현신한 신이며, 곰을 죽이는 것은 다시 신들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누들은 의식을 치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귀한 장신구를 달고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술과 먹을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이누들은 집 안에 들어가 먼저 그들의 모든 신에 대한 제를 지냅니다. 그것이 끝나면 두 개의 길고 굵은 장대 같은 것이 의식이 열리는 바깥 마당의 중심부에 놓이고 모두 밖으로 나갑니다. 토템 왕관을 쓴 아이누 장정 몇 명이 엄숙한 걸음으로 곰 우리에 다가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아이누 하나가 곰에게 다가가 그 앞에 앉아 이제 조상에게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려는 일에 용서를 구한다면서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아이누 하나가 케이지에 올라가 올가미로 만든 밧줄을 곰의 머리에 겁니다. 두 번째 아이누가 또 다른 올가미를 곰의 머리에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올가미로 건
곰을 우리 밖으로 끌어냅니다. 불쌍한 짐승이 우리 밖으로 끌려 나올 때 둘러앉아 있는 아이누들은 박수를 치며 열광합니다. 물론 그냥 신용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를 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곰이 흥분하여 사나워질수록 아이누들은 더 열광합니다. 곰의 목줄을 쥔 아이누들이 곰을 끌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곰이 몸부림치다가 힘이 빠지는 기미가 보이면 말뚝에 곰을 묶습니다. 구경하는 아이누들은 곰에게 화를 쏘고 곰을 괴롭히며 곰은 점점 탈진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용감한 아이누 하나가 달려나와 곰의 얼굴과 귀털을 움켜쥐고 또 다른 하나가 달려나와 뒷다리를 움켜잡습니다. 그러다 곰의 입이 벌어지면 또 다른 아이누가 달려나와 나무 조각을 곰의 입안에 찔러넣습니다. 불쌍한 짐승은 자포자기 상태로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이누 두 명이 달려나와 두 개의 길고 굵은 장대 중 하나를 곰의 목 아래에 놓고 다른 하나를 곰의 목 위에 놓습니다. 구경하는 아이누들은 여전히 화를 쏘아댑니다. 화살을 맞은 곰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최종적으로 아이누 장정들은 막대로 곰의 목을 누르며 곰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킵니다. 마침내 곰이 죽으면 곰머리를 제사상에 올린 후 재를 지내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삶습니다. 그동안 그곳에 모인 아이누들은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춤을 추며 흥겨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익으면 나누어 먹습니다. 축제는 며칠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축제 기간 중 살아있는 곰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동작을 하며 흥겨움을 최대한 표현하는데 곰의 몸으로 현신한 신을 하늘로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의식의 차원으로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곰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희생자와 함께 즐기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토템은 대개 죽이지 않는데 죽이는 경우 엄격한 절차로 죽이는 고대 사회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이런 경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유일한 이해의 지점이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환경이 달라진 지금은 곰에게 더없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오만테 의식은 1950년대에 금지되었다가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이유로 다시 철회되었지만 지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영어권의 아이누 영상에는 언제나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아이누족이 곰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곰을 숭배했으니 그랬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을 촬영한 기록물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서양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아무리 오래전의 전통문화라고 해도 숭배를 한다면서 잡아먹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는 다들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